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은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이 아주 멋진 글이 하나 나옵니다. 한국이 의사 가밀 국가다 이런 이야기인 겁니다. 아니 무슨 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이렇게 하겠지만 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통념, 선입견, 고정관념을 한번 내려놓고 항상 숫자를 여러분들 중요하게 보는 그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강석하 박사학위를 받고 과학중심의학연구원을 운영하는 원장님입니다. 강석하님이란 분.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여름 자료를 공개를 했네요. 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가로 세로 1km 면적 내에 의사 숫자입니다. 의사 숫자. 네덜란드가 1.65명입니다. 1제곱킬로미터당. 이스라엘 1.42명입니다. 한국이 1.32명. 벨기에가 1.23명. 독일이 1.06명, 스위스가 여름 0.94명, 영국이 0.88명, 일본이 0.87명이네요. 우리 일본보다 훨씬 더 한국이 제곱킬로미터당 의사수가 많네요. 이 보시게 되면 크로아티아, 리투아니아, 멕시코, 에스토니아, 인도네시아, 스웨덴 그러니까 이렇게 마이크로한 자료를 잘 봐야 되는 거죠. 그냥 무작정 반대하는 게 아니고 이 보시게 되면은 이 연구원의 원장이 과학중심의학연구원의 원장이 하는 이야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나라가 면적당 의사수가 굉장히 많은 나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구 1000명당 의사수와 같이 이렇게 단순하게 한 가지 지표만 놓고 이렇게 비교하게 되면은 실수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의사 부족 국가가 아니고 의사 가밀 국가입니다. 얼마나 파격적인 주장입니까? 그러나 이런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주 논리적인 주장입니다. 웬만한 동네에는 병원 의원이 충분히 많지 않습니까? 많죠. 의사 과밀이 무슨 소리인가 하면은 의사가 충분하지는 면적도 따져봐야 됩니다. 인구당 의사 수가 많아도 면적이 넓은 나라에서는 의사를 만나려면 아주 멀리 가야 됩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통계는 면적당 의사 수 항목은 없어서 제가 면적을 넣고 계산해 봤습니다. 의사 수는 2021년 데이터 기준이고 2021년 데이터가 없는 국가들은 그 이전 가장 최근 데이터를 집어넣었습니다. 이 통계에 따르면은 경제협력개발기구도 몇몇 포함돼서 총 42개 국가가 있습니다. 면적당 의사수 1위는 1제곱킬로미터당 네덜란드가 1.6명으로 1위고 우리나라는 1.32명으로 3위입니다. 32개국이 우리의 절반도 안 됩니다. 16개국은 우리의 10분의 1도 안 됩니다. 이 기준으로 보면 대한민국은 10개국의 10배가 넘고 32개국의 2배가 넘는 평균에서 동떨어진 의사 가밀 국가입니다. 통념을 깨는 여러분들 이런 통계 자료 같은데 굉장히
편견을 내려놓고 한번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제곱킬로미터당 의사수가 굉장히 많은 나라라는 겁니다. 사람이 얼마 살지도 않는 지역에서 그곳의 의료를 대부분 책임질 수 있는 의료기관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은 세계적인 기준으로 볼 때 너무 지나친 욕심입니다. 다 비용 문제니까. 환자가 이동해가지고 이런 진료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니면 환자가 의료기관이 있는 쪽으로 이동하든지 이게 다 비용 문제잖아요. 인구가 여러분들 아주 여러분들이 시소한 지역에 거대 병원을 유지할 수는 없는 겁니다. 누군가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세금을 부담할 겁니까? 신속한 이송에 투자하는 편이 훨씬 효율적인 겁니다. 굉장히 경제적으로 이야기한 겁니다. 1월에는 대도시 중 서울에서 가장 먼 부산의 응급 환자가 서울대병원에 2시간 만에 도착해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일본은 의대 정원을 정원했다가 의료비용 증가 문제로 다시 축소를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의료정책 의사 정원 확대에 2000명 확대에 여러분들 찬성하시는 분도 깊게 생각하셔야 될 것은 의료 서비스라는 것은 다른 재화와 달리 의사 수가 증가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여러분들 의료비 지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것은 건강보험 재정에 타격을 주게 되고 당연히 건강보험료율이 일률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까지를 생각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드문 겁니다. 성급하게 의사를 줄이지 못하는 이유는 아직도 의사가 부족한 지역이 있었으라고 합니다. 일본의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우리나라와 같은 2.6명 수준이지만 면적당 의사수는 0.87명으로 우리나라의 65.9%에 불과합니다. 보건복지부는 한방에 건강보험 재정을 더 주려고 하면서 의대 정원 이야기를 할 때는 한의사를 빼고 계산합니다. OECD 기준에서는 한의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의료기관 이용의 수가 몇 배가 되는데 진료받지 않아도 될 사람들이 진료받으러 다닌다는 의미입니다. 한의사들은 그런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의사의 부담을 덜어주는 기능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니까 의사수 통계는 포함시키는 게 적절하다고 봅니다. 아주 중요한 여러분들 글입니다. 지금 부족하다고 하는 필수과 의사들도 동네 병원에 가보면 감기 환자 보고 있고 레이저 시술해 주고 있습니다. 능력 있는 의사는 충분히 많은데 제도적인 문제로 인해서 그 의사들이 있어야 될 필수과 분야에서 떠나 있는 게 문제입니다. 정부는 노인 인구가 증가해서 의사 부족이 심해진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의료 역량은 이미 충분히 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인구 1000명당 병상수는 한국의 12.77로 경제협력개발기구 및 경제협력기구 통계에 포함된 비OECD 국가 중 가장 많습니다. 일본이 12.62로 우리와 비슷한데 그 외에는 모두 8 미만으로 우리는 평균의 3배 수준입니다. 우리와 비슷한 일본은 인구 중 80세 이상 비율은 10.1%로 한국의 4.54의 2배가 넘고 60세 이상 인구도 인구 일본이 29% 한국이 18.4% 되기 때문에 일본에 비해서 충분히 대비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병상이 3배나 많기 때문에 노인이 늘어난다고 해서 병상이나 의사가 부족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있는 병상을 필요한 부분에 활용할 수 있게 제도를 보완하면 됩니다. 그리고 젊은 사람이 줄고 노인이 늘어나면 젊은 사람 대상으로 한 미용 진료가 축소되고 노인 대상의 진료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의약분업대 의대 정원을 줄이고 그대로 유지됐다는 부분만 강조하는데 의사 수는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의대 정원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OECD 통계를 보면 의사 수가 한의사 포함 2010년에 98,293명에서 2021년에 13,279명으로 11년간 34.8%로 증가했습니다. 여러분 통념을 깨는 그런 통계인데 대단히 중요한 자료입니다. 이 그레이스 K님도 내가 한 말 할게요. 의사들 말만 들으면 안 됩니다. 의사라는 표현을 왜 씁니까?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익명성이 보장되는 사회라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만든 그런 언어를 자기가 자꾸 채택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렇게 경멸적인 용어입니까? 여러분한테 뭐죠? 그렇게 경멸적인 용어를 쓰면 누가 좋겠습니까? 남들이 읽지 않더라도 의세란 용어를 공병호 TV에서 안 썼으면 좋겠습니다. 본인의 인격을 낮추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의세가 뭡니까? 의세가. 제 이야기의 요지는 남이 보나 보지 않아 좀 이렇게 언어를 품격 있게 쓰자는 겁니다.
한국처럼 이렇게 댓글이나 이런 데 그냥 함부로 말하는 나라가 별로 많지 않을 겁니다. 의사들 보고 이러면 의사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지금 이야기를 제가 하는 걸 보면은 차분하게 뭘 좀 제대로 보고 그거를 실상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되지. 본인이 갖고 있는 선입견에 맞춰가지고 뭡니까? 의사들은 다 나쁜 놈이다. 얼마나 유치합니까? 그러니 맨날 정치인들한테 이용당하고 뭡니까? 탄핵대의를 앞장서고 그렇게 한 거죠. 촛불에 앞장서고. 생각 좀 하고 삽시다. 생각 좀. 죄송한 공병호 TV에 와서 이런 이야기를 들을 정도가 되면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며 좀 살자. 야 자기 앞날이나 나라 앞날을 위해서라도. 갑자기 이러면 의사라는 이야기를 하니까 내 문제는 아니지만 얼마나 이러면 열받습니까? 그런 모멸증 용어를 어떻게 씁니까? 언어를 항상 이렇게 다듬어 쓰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본인을 위해서도 그렇고. 자, 여러분들 너무 열받았으니까 그 의사 쓰신 분 너무 심상해 하지 마시고. 자, 여러분 보시죠. 이게 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5권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권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에 이어서 다섯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 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